네. 오른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정면 아래쪽을 좀 봐주시겠어요? 오늘 정말 많은 기자님들이 자리해주고 계십니다. 네. 무대 위로 모실게요. 두 분. 이동욱 씨가 굉장히 어색하게 에스코트를 해주고 계십니다. 네.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비주얼 커플 우리 이동욱 씨와 유인나 씨. 도깨비에서 이동욱 씨와 유인나 씨는 서로를 처음 보자마자 동시에 현기증을 느꼈을 정도로 첫 만남부터 특별한 사이를 자랑하는 커플입니다. 네, 정면 오른쪽을 또 봐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오늘 블랙룩으로 커플 의상을 완벽하게 맞춰주셨는데요. 정면 아래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의 커플캠이 아, 멋지죠. 네, 두 분 무대 아래쪽으로 모시고요. 우리 이동욱 씨는 그 자리에 잠깐만 계시고요. 네, 우리 유인나 씨만 무대 아래. 이게 너 전화번호 주시는 거 어떻게 알았어? 아니, 나는 표정이 항상 이거야. 내 얼굴 너무 귀엽게 들었어. 다 네임펜으로 치던가? 그래서 이 12생 네임펜 사이 정도야? 되게 맛있어. 열에 맞춰서 오빠가 이렇게 이 정도는 아니지. 바보야. 예, 이 손은 가만히 있고 지금 이것만 움직여. 맞아. 오늘 누가 낼 거야? 아니야 해보는 거. 그게 좋은 거. 왜 마지막 이거 해? 아니야 재밌어 따라하는 거. 아 추워. 전화번호는 안 저는 립이죠? 오, 잘 나왔네. 오, 다행이다. 잘 나왔어. 써니니까 써니한테만 그렇게 하는 거지. 오늘 요거는 좀 뿌듯해 하려고. 아, 기억하실까? 이게 이런 거 있잖아. 아, 미안. 미안합니다. 박수 좀 받으세요. 아니, 지금. 야, 먼저 힘든 사람. 아니야, 진짜로?
어. 야, 그건 나중에 앞에 쌀 거니까. 이게 뭐 이거 망고? 안녕하세요. 오후 잠깐 해야 되죠? 영수씨! 설씨! 제압할 땐 단번에, 이걸 미칠 땐 가차 없이 중요한 진술을 과거에 돌리겠습니다. 뭐냐고 뭐? 아니야, 내가 한 마디 더 한 거야. 변호사 선임할 수 있다고. 범인 체포하는 거 15분 보여달라고 하시잖아. 강남서 강력계 이혁입니다. 카메라 얘기해. 잡아라. 오케이. 오빠 정도야. 다 들려요. 지금 강남도 공격대가 바로 잡혀 있어요. 이게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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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니와는 제대로 연애를 못 해봤잖아요. 달달했던 어떤 연애 과정이 좀 없었어요. 맞아요. 초반에 제가 워낙 바보 같았잖아요. 그러니까 연애를 전혀 못 해요.
늘 그랬네요. 그래서 그냥 그런 귀엽고 알콩달콩한 게 조금 더 보여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래도 저희의 서사가 네. 이렇게 좀 잘 이어져 와서 시청자분들도 많이 좀 응원해 주시고 애틋하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했죠. 네. 덕분에 잘 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의 얘기를 또 네. 했으니까 피치커플의 비하인드도 한번 봐봐야죠. 네, 네, 그럴까요? 저희들만의 비하인드 어떤지 네. 함께 보시죠. 오늘부터 우리 1일이에요? 넘어지는 연기 너무 어색하게 하셔서 저도 모르게. 아니 넘어지는까지 안 쓰는 커피였으니까 그건 진짜 넘어져서 머리 깨졌으면 좋겠죠 오빠. 그 나 그냥 이렇게 보고 있는 거지 천사. 안 바를 거고? 맞지 맞지. 안 바를 거야? 되게 저거 하네. 커피숍에서 데이트한 뭐 하냐고. 아이디어 커피숍에서 데이트 해본 적이 없어. 데이트 때려? 대본에서 결국 했죠. 근데 도깨비를 놓치면 안 되는 이유, 도깨비에 출연하는 모든 배우들이 하나하나 살아 숨을 쉬고 있다는 거? 저 죽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 지금 겁나 이미지 트레이닝. 그래. 어? 스케스 씬 연습하고 있어. 오히려 이미지 트레이닝 언제? 어? 저 키스장 못해야 맞는 거 아니야? 네가 하는 사람 아니지? 잠깐 빼놔. 그래, 저승 그 아니야. 됐어. 근데 저거 그 키스신이잖아. 눈물의 키스신. 맞아요. 그런 거 하나도 못했잖아요. 하나도 못했어요, 아쉽게. 네. 너무 아쉬웠어요. 왜냐면 써니가 캐릭터가 너무 잘 잡혀갖고 너무 매력있지 않아요, 캐릭터? 저 진짜 본 적이 없는 캐릭터야. 독특하잖아, 캐릭터. 쟤 뭐지? 약간 이렇게 계속 보게 돼. 근데 그게 인나와서 되게 잘 잡은 것 같아. 써니 씨 없을 때 저희끼리 얘기 많이 했었어요. 와. 저랑 공유 형이랑 뭐 은탁이까지 같이 해가지고 캐릭터를 너무 잘 잡았고, 그리고 이 대본에 써 있는 것보다 네. 톤 자체를 너무 이렇게 재밌게 맛깔나게 해오셔가지고. 아유. 싹 앉아요. 죽여버리기 전에. 하, 귀여워. 써니 씨가 인나 씨여서 참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입맞춤요. 좋아요. 좋습니다. 저 모습은 진짜로 고은이 그냥 고은이 같았어요. 맞아요. 저 의자 들고 가서 너의 뒤에 서 있을게. 땡 한 번 더 하잖아. 와, 나 오늘 너무 이상하다 진짜. 아, 이런 게 진짜 많아요. 정말 많죠. 네. 찍을 때 은탁이 너무 힘들었대요. 하도 소리 질러가지고. 나 다 올리는데. 안 돼. 나도 잘 모르겠어. 정욱 씨 애드립 정말 너무 많아요. 둘이 같이 있을 때 애드립이 진짜 많았는데. 어른? 아, 성재 씨도 저런 거 진짜 잘 받아주는 것 같아요. 잘 받았어요. 네. 셋이 호흡이 진짜 잘 맞았어요. 네. 이 애드립 쪽으로는. 또 났어. 아, 하필 던졌는데 등으로 던진다니까 얼굴 쪽으로. 아, 돌렸어. 바로 또 저렇게 저를 음해하려고. 메이킹 카메라 빨리 돌리라고. 이제 이렇게 찍고 계신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카메라 이렇게 꽂혀있는 병원 세트였는데 바로 옆에 이제 김사부 세트장이 있었거든요. 가시죠. 와 진짜 인사를 하느라고 허리 필세가 없네요. 어? 무섭대. 아니야 삼촌 무서운 사람 무섭대. 아니잖아. 동물 삼촌이잖아. 그렇게 이동욱씨를 좋아하는데 무서워했어요? 무서워했어요. 어? 평소에 보던 삼촌의 모습이 아. 아니니까 되게 낯설어하더라고요. 삼촌 안 왔지? 삼촌 안 무서워. 무서웠어? 어 미안해. 소야 이거 봐 삼촌 변신했어. 할 수 있다. 저게 요새 대박에 밀고 있는 유행어거든요. 아~ 할 수 있다. 이렇게. 화이팅! 보여주세요. 고맙습니다. 화이팅! 뽀뽀도 받았어요. 네, 대박이가 뽀뽀해주는 몇 안 되는 남자 중에 한 명이에요. 오, 아빠랑. 저죠 뭐. 오. 네, 뿌듯합니다. 저 두 분이서 저때 뭘 얘기했었냐면은 부를 노래 얘기하고 있었어요. 아. 네, 신타 커플. 아 안녕하세요. 사가. 아 형님 막 왔는데 많이 해주세요. 맨날 TV로만 듣다가 우리 저기 사실 같이 찍는 씬이 없어서 이때 처음으로 뵌 거였거든요. 어. 제가 쫑파티 때도 말씀드렸어요. 팬이라고. 어 공약 드디어 볼 수 있는 건가요? 티티? 오. 안 나 티티 just like 티티 이런 내맘 모르고 너무 아 너무 귀여우시다. 멋있어요. 어 마지막에 또 정중하게 됐나요? 아, 그 걸그룹 댄스를 잘하세요. 가만 보면 네 잘하세요. 동욱씨 네? 동욱씨 조금 보여주세요. 방금 저거요? 티티? 네 티티 티티 내 마음도 너무 와 20% 넘었으니까 네. 저도 한번 같이 슬쩍 숟가락 얹어봤습니다. 네, 아 정말 김비사님도 동욱씨도 네. 너무 귀엽네요. 저희의 마지막 인사와 함께 비로소 드라마도 안전하게 저승으로 소환이 될 것 같습니다. 아 마지막이라고 얘기하니까 너무 아쉽고 슬프네요. 시즌2 같은 건 없는 건가요? 시즌2요? 글쎄요. 또 혹시 모르죠. 네. 어떤 일이 발생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네. 계속해서 저희 드라마 잊지 않고 오래오래 마음속에 간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동안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네.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치킨 당했어. 무서워. 눈이 파란색이야. 진짜? 네가 찍은 거 아니야? 여러분의 깨요일이 끝나지 않았어요. 본 빵 사